오늘의 요리 뚝배기 비빔밥을 다시 살펴볼까요? 뚝배기 비빔밥은 먼저 끓는 물에 콩나물을 넣어 3분 정도 데쳐줍니다. 데친 콩나물은 찬물에 헹군 뒤 체에 받쳐 물기를 빼주세요. 그런 다음 참기름, 소금을 넣고 버무려 밑간을 해줍니다. 애호박, 오이는 돌려깎기 한 뒤 채 썰어주세요. 돌려깎기가 어려울 땐 애호박을 반으로 자른 다음 숟가락으로 씨를 파내면 수월해요. 당근은 채 썰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오이, 애호박, 당근 순으로 소금을 넣어 각각 볶아주세요. 간장, 송송선 쪽파, 참기름, 깨소금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매콤한 양념장을 원한다면 고춧가루와 다진 청양고추를 추가해주세요. 뚝배기 안쪽에 참기름을 바른 뒤 밥을 넣어 고루 펴줍니다. 그 위에 모차렐라 치즈를 얹어주세요. 볶은 당근, 오이, 애호박을 골고루 돌려 담아줍니다. 가운데에 달걀 노른자를 얹고 밑간한 콩나물도 올려주세요. 중불에 뚝배기를 올려 5분 정도 익힌 뒤 약불로 낮춰 1분 정도 더 익혀줍니다. 마지막으로 김가루와 양념장을 곁들여 주면 뚝배기 비빔밥 완성! 오늘의 요리 뚝배기 비빔밥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선생님, 저희 둘이만 뚝배기 비빔밥 먹어볼까요? 네. 자, 일단 선생님 것부터 먹어볼게요. 네. 모짜렐라 치즈 들어갔잖아요. 네.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볼까요, 선생님? 네. 여기 호박이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치즈 좀 보세요. 네. 어. 이야, 이래서 정말 좋아하겠네요 사람들이 다. 치즈가 들어갔은 건지 쫄깃쫄깃해요. 맞아요. 사실 우리 양념장 많이 안 넣었잖아요. 네. 저도 지금 많이 안 넣었거든요. 네. 근데도 간이 다 돼 있는 건 저희가 채소 하나하나 네. 볶으면서 간도 좀 밑간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채소들이 싱겁지 않네요. 간이 딱 됐어요. 네. 여기에 네.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가서 고소한 맛이 더해졌네요. 네.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해보시면. 네. 자, 이번에 저희 체다 치즈가 들어간 네. 제 거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아, 칼칼한 맛이 어떤 맛일지 또 네. 체다 치즈가 들어가서 어떤 맛인지 궁금해요. 짭조름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먹어볼게요. 요건 확실히 맛이 좀 다르죠, 선생님? 네. 지금 똑같은 재료를 넣고 양념장에 고춧가루랑 네. 그다음에 청양고추, 그다음에 치즈가 다를 뿐인데 네. 맛이 좀 달라요. 네. 다음에는 체다 치즈와 요거 모짜렐라 치즈를 같이 섞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네. 체다 치즈가 들어가서 짭조름하고 맛있는데요, 선생님? 네. 맛이 또 훨씬 또 고소하고 네.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네. 매콤한 거 좋다 그래서 네. 고춧가루랑 청양고추 네. 넣었잖아요. 네. 의외로 칼칼하니 또 잘 어울려서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식성에 따라서 네.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 오늘 제 손으로 이 뚝배기 비빔밥 만들어봐서 굉장히 마음도 뿌듯하고 집에 가서 꼭 만들어 보려고요. 선생님 덕분에 맛있게 만들어서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다음번에 꼭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고의 요리 비결 여름 특집. 다음 주에는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뵙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광희가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주에는 여름 특집 제주편이 방송됩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부터 운동일 셰프가 선사하는 제주의 향토 음식까지 오감을 채워주는 청정섬 제주에서 만나요.